오늘 샬롬 교회의 설립 예배와 또 임직 예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참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구석구석에 새로운 교회들이 솟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회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더구나 오늘 우리 장로로 권사로 또 임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진리와 은혜의 기둥이 든든하게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은 것도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이지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복음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곳이 교회의 터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새로남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임직받는 분들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들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세운 분들이다. 여기에 본문을 잃어버리지 말고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